안녕하세요.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 음식을 재현하는 무비키친입니다. 오늘은 비 오는 장면이 인상 깊었던 영화 날씨의 아이 속 감자칩 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 영화를 개봉 첫날에 조조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. 주인공 희나가 볶음밥 위에 감자칩을 뿌리는 장면을 보고 어?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. 하지만 신카이 마코토가 그 음식을 아무 검증 없이 넣지는 않았겠죠? 믿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사용할 재료는 밥 한 공기, 쪽파나 대파 3분의 2컵, 양파 4분의 1개, 달걀 3개, 식용유 4스푼, 간장 2스푼, 미림 1스푼, 설탕 반스푼, 소금 약간, 어린잎 감자칩이 필요합니다. 희나의 감자칩 볶음밥,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?